일단 본인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직장 이직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디자이너요. 웹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4년 넘었어요. 4년? 네. 근데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실 여기서는 계속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뭐, 급여라든지 이런 돈 쪽인 이런 부분에서 문제 혹시 있어요? 딱왜 움직이려고 하고 이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사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딱 금전인 것 같아서 이거 말고는 사실상 움직일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보면은. 근데 이런 지가 좀 얼마나 됐어요? 그냥 이 일을 한 지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 금전적인 부분의 금전이요? 문제가, 금전은 작년. 작년부터. 근데 여기서 지금 어른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딱 이직의 문제는 이 외에는 보여지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일을 하는 게 힘들다,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사람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뭐 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근데 딱이 문제가 사실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돈 벌려고 나갔는데 돈못 받으면 그것만큼 실용성이 없는 일은 없어요. 근데 딱 그게 제일 먼저 걸려서 보여지는 거고, 사실상 여기서 계속 있어도 이 문제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둘러봤을 때 직장이 너무 어수선하고, 또, 사람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터자리만 놓고 봐도 직장이 많이 떴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올해 들어와서, 양력으로 올해 들어와서 3개월은 좀 고민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떨까? 혹은 또좀 직장이 좀 나아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요거를 좀 어떻게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한 2, 3개월 정도는 본인이 좀 꾸준히 생각을 좀 해봤었던 것 같이 보여지고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앞으로 두달 이상 더 버티긴 힘들 것 같아. 어른들이 보고 있자니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본인이 계속 그냥 마이너스 나던 거를 그냥 메꾸고 그냥 치우고 또 어떻게 또 해보고 막 이제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그러고 두달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겠구나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직 운이 있어서 움직이자 이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직 운으로 들어오는 건 없어. 본인을 봤을 때. 그래서 직장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딱, 여기를 또 가야 되겠다, 저기를 또 가야 되겠다, 혹은 그냥 이쪽은 괜찮겠다라고 지금 눈에 차는 곳은 없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그만두고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잠깐 시간이 좀뜰것 같아. 뭔가를 본인이 더 준비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데를 움직이면서 뭐 생각을 좀 해볼지, 좀 시간이 조금 뜨겠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많이 뜨면은, 만약에 본인이 두달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그만둔다라고 치는 게, 내가 봤을 때 음력으로 4, 5월이거든요? 이렇게까지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진짜 두 달밖에 남지가 않은 거야. 지금 음력으로 2월이니까 두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건데, 이때 딱 그만두고 난다 그러면은, 올해는, 직장을 다른 데를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또쉴 수도 있을 것도 같아. 아니면은 일을 하더라도 뭐 정식적인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좀 아르바이트식으로 아니면은 잠깐 뭐 계약직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가 또 움직일라는지 이상하게 중간이 좀 뜨는 걸로 보여요. 뭐 계획하고 있거나 다른 것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싶다던 간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 더해서 잠깐 일을 그만두고 그 퍼블이라고 또 다른 직업이 있거든요. 밀접한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한 3, 4개월 하고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하는 거를 할까 다음에 이직을 할때 차라리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하, 뭐, 다른 걸 준비를 하든 꼭 그렇게 시간이 보여질 걸로 보여져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이렇게 긴 시간을 그냥 뜨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본인은. 그리고 직장을 옮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옮길 곳을 찾아서, 놓고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냥 그만뒀다가, 아, 다른 데 나중에 나 찾아보고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꼭그 공백기가
길면 올 해가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뭐 잠깐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단기로 뭐 이제 일을 하든 꼭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올해를 보내면은 차라리 괜찮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그리고 올해는 사실 본인이 운이 나쁜 해도 운이 좋은 해도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해운년일 수는 있어. 생각보다 잘 풀리지는 못할 것 같아. 이게 뭔 뜻이냐면은 뭐 퍼블이라는 거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본인이 이제 부딪혀서 했었을 때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버겁거나 좀 이럴 수가 있어서 내가 생각한 기간이 3개월이면은 그것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더 잡고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4, 5월 정도로 두 달 정도밖에 지금 직장에 남아있는 기간이 보여지는 게 없다 그랬는데 올해가 뜨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한 6개월 정도를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동짓달이 지나면서 얘가 운이 좀 바뀌면서 그러면서 새 직장을 들어가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건강은 괜찮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지 않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네. 일단은 부모님하고 본인하고 딱 지금 셋만 놓고서 지금 보려고 처음에 딱 문을 열어봤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같이 사시냐고. 네. 그 이유가 부모님은 애시당초 사실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갖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용해. 왜냐하면 사실은 별거를 하든 뭐 이렇게 좀 떨어져 계셔야 되는 게 맞고 사실상 문서도 깨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원활하고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근데 자손이 와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삼재인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몸을 치라는 삼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부터 내 몸이 더 많이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작년에 건강 쪽으로 만약에 병원을 안 가셨으면 분명히 돈으로도 깨졌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봤었을 땐 본인도 아버지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처럼 보여지진 않아. 왜냐하면 무조건 부부 사이라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이가 다 좋지는 않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진살도 있고 상충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유독 끌리는 그런 사주도 있지만 이상하게 내 부모고 내 자식인데도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본인하고 아버지랑은 좀 너무 이 친밀감이 사실은 없어. 그래서 본인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 사랑이 보여지는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애정이 많이 없을 거다. 본인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왜냐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이렇게 끌리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준 사랑이 사실은 보여지는 게 없다.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미안한 얘기기는 한데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별로 솔직히 감정이 없어. 그다지 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이 정도인데 아버지가 올해 드는 삼재가 악삼재로 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관제랑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을 특히나 올해 더 많이 챙기셔야 될 거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도 삼재인데 어머니도 앉은 자리가 편하지는 못해. 그리고 어머니 혹시 직장 다니세요?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아프셔서. 어머니? 네. 내가 왜 또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직장을 왜 얘기를 해주냐면은 어머니도 내가 돈을 벌러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어머니도 계속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어른들이 보여주시거든. 그리고 어머니도 사는 게 조금 빡빡하다.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어머니도 그렇게 어머니랑도 그렇게 정이 많게 들어오질 않아 또 엄마랑도 아니야? 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랑도 아빠만큼은 아니지. 근데 엄마랑도 왜 그러냐면은 표현이 없어서 그냥 표현이 없어서 막 그렇게 애달프게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엄마랑 딸 관계인데도
아빠만큼은 당연히 아니지. 그래도 엄마 품에서는 자랐으니까 본인이. 근데 아빠 품에서 자랐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엄마 품에서는 자랐다는 소리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나마 젖줄은 가지고 그 포근함은 있는데 사실 엄마랑도 그렇게 사이가 막 애틋하게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지는 못해. 너도 표현 자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엄마도 너무 바쁘고 어떻게 보면은 사느라고 엄마도 너무 바빴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해주냐면은 아빠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몸을 많이 칠 거고 분명히 돈도 깨질 거고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망신수도 사실은 있어. 아빠를 보면은.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 어떻게 뭐 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있고 엄마를 놓고 봤었을 때는 왜 직장을 또 얘기를 해주냐면은 먹고 사는 궁을 치라 그랬어.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곳에서 자꾸 깨지라 그랬어. 그 이유가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계속 좀 움직이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 자체가 한쪽에서 오래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뭐 내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든 아니면은 뭐 일 자체가 뭐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여건이 아니든 아니면은 뭐 한 1년 하고 빠지고 다른 데로 또 옮겨고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되는 직업인지 이상하게 꼭 한 곳에서 머무르게끔 보여지지를 못해.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좀 많이 힘이 드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좀 운세가 좀 펴서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악삼재요. 어머니도 악삼재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어. 그리고 부부궁도 깨지라는 수고. 그 여러 가지가 다 겹치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힘이 들 거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건강을 좀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빨리 좀 자리를 다시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엄마도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뜰 것도 같아. 한 몇 개월 정도는 또 잠깐 뜨실 것도 같아. 근데 지금 건강을 잘 챙기시기는 해야 돼요. 엄마가 62세까지는 건강을 진짜 잘 챙기셔야지 안 그러면 엄마 꼭 병원 들어갈 것 같아. 몸에 칼데라는 수가 꼭 자꾸만 비쳐서 그것만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 본인은 많이 어려. 어리니까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기상으로 지금 누군가가 들어와도 아까 언니가 밖에서 그랬지. 남자를 만나도 지랄 안 만나도 지랄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한테 있으면은 좋아. 있으면 좋아서 괜찮은데 잠깐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 괜찮아. 그리고 나서 잠깐 괜찮은 거 지나면은 내가 뭐하러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뭐하러 연애는 했을까?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또 할까? 좀 이런 현타가 좀 또 와. 그래서 사실은 한 2년 정도는 2, 3년 정도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가볍게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사실은 본인한테 뭐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아껴줄게, 그다음에 너만 이렇게 해줄게라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비춰지는 건 없었거든. 안 그랬어? 미안해. 나는 그렇게 보였거든. 정말. 물론 만났을 땐 당연히 다 사랑하고 다 좋다고 하지.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그게 너무 잠깐이고 사실 깊은 애정이 보여진 건 없었어. 뭐 어릴 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래는 아니거든.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본인을 너무 이렇게 좀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애절하게 품어준 사람이 사실은 보여지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 2, 3년 정도까지는 그냥 사람을 좀 가볍게라도 정말 친구처럼이라도 그냥 편안하게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지나고 나서는 또 잠깐의 너가 연애의 휴식기가 또 올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좀 30대 중반 지나서 그때까지는 너가 일을 하느라고 또 너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또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한 2, 3년 정도까지는 그냥 후회 없이 놀아. 사람 들어오면 사람 만나고. 왜? 근데 저는 그때 막상 사귀고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널 정말로 이렇게 품어준 사람이 보여지는 게 없다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런 사람 들지도 않으니까 그냥 즐기고 놀으라. 사람 많이 만나고 연애 많이 하고. 난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늦바람이 진짜 무서워. 정말로 무서워.
내가 정말 여기 앉아서 뭐 점을 봐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어봐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세상 무서운 게 늦바람이야.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노는 게 좋고, 진짜 만날 수 있을 때 사람 많이 만나보고 하는 게 정말로 좋아. 정말 그런 다음에 사람을 정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정말 좋은 사람 찾을 수도 있고, 내 때가 돼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눈 정도는 갖춰야 되잖아. 사람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그렇게 만난다고 해도 네 짝 지금 그때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아마 점을 본 적은 있어요? 점을 봐본 적은 있어요? 점을 보면은 아마 본인한테 그 소리는 할 거야. 일찍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는 무조건 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아예 사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못 모르고 차라리 시집가서 애기 낳고 그냥 쭉 살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어정쩡하고 본인 사주에 진짜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본인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시집은 늦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본인한테 반이 섞여져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많이 만나볼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왜 깊게 모든 거를 다 주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냐면은, 어차피 상처는 너가 받고 현타는 너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공부하는 거 저거 하는 거는 잘 맞을까요? 내가 솔직히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네. 이게 너한테 잘 맞을 거야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네. 나도 이제 모르는 쪽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이거를 배우면은 다른 직장을 들어가도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직장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더 넓어질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를 중점으로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는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 특별한 게 없을 거는 같아.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그래서 하는 거는 좋지만 이거에 큰 중점을 가지고는 움직이긴 힘들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직장이 좀 뜨기는 하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더 추가를 해서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좋은 선택이야. 어차피 또 노는이 차라리 그런 거죠. 응? 올해는 좀 그런 계속. 왜냐면은 이직 운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해야 될 때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움직여서 바꾸자라고 하는 시기라면은 그 운대가 잘 맞아가지고 본인이 가려는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어. 근데 올해는 그런 운이 사실적으로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도 그냥 잠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본인한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나쁘지는 않아. 그치만 올해 아까도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좋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나쁘다고도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공부를 하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든 이런 부분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만약에 혼자 사는 거는 괜찮을까요? 넌 혼자 못 살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가 사람을 찾게 돼 있어 나중엔. 본인이 정말 30대 중후반까지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본인이 분명히 나가서라도 사람은 찾을 거야. 너는 혼자 살 수는 없어. 너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서. 어쩔 수가 없어. 정말. 그래서 진짜 결혼은 너무 하기가 싫어. 근데 너무 외로워. 그러면은 남자친구랑 같이 살자. 그냥 우리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라고 해도 분명히 사람은 네가 찾게는 돼 있어. 너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그 외로움을 네가 혼자 감당하고 살지를 못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너를 봤을 때. 그리고 너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없고. 결혼은 하는 거죠. 응, 할 수 있어요. 야, 결혼을 못할 애한테 시집 늦게 가라. 너 일찍 가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간다 소리를 하겠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없으면 애초에 얘기해요. 너 결혼하기 힘들겠다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결혼할 생각은 있니? 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런 문서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는 말이 저 진짜 결혼 생각 없어요. 이래. 와도 싫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본인은 아니야. 결혼 문서도 있고 결혼도 할 건데 본인이 그때쯤 되면은 본인이 나가서 스스로 찾을 거야.
근데 그게 좀 빨리 들어올까 봐 결혼 늦게 하라고 일러주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좀 가볍게 한 2, 3년 정도는 가볍게 만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인 현태 세게 올 수도 있어. 멘탈이 약해서. 약하긴 하죠. 근데 약해도 또 혼자서 그냥 버티고. 그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했잖아. 본인을 이렇게 좀 잘 같이 맞춰서 가는 건데, 사람은 남녀 관계에는 특히나 같이 맞추면서 가는 건데, 본인이 그거를 좀 다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걸 잘 맞춰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그것만큼 정말 좋은 게 없는데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서 본인이 그 너무 깊게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이 좀 셀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후폭풍이 딱 와버리면은 본인은 최소한 몇 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는 사람을 아예 못 만나. 본인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가볍게 만나, 편안하게 만나. 그럴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애초에 마음 가고 정가기 전에 잘라. 그게 최고야. 나도 그걸 못해가지고 좀 질질질질 거린 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최고야.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알겠지? 네, 작년에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회복하기가 진짜 좀 힘들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1, 2년이야, 본인은. 네. 그 후폭풍이 세게 와.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틀린 말 없잖아,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나만 나오지만 나는 지금 너를 바라보면서 네. 있잖아. 내가 지금 네 얼굴을 보면서 있잖아. 너도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사람을 좀 가볍게 만나라는 게 이 사람 만나고 치우고 저 사람 만나고 치우라는 게 아니라 좀 너가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내 신당에 온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받은 사람이 상처받기를 바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꼭 너가 또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자취를 하는 건... 혼자 살지 마. 그것도 안 돼요? 살지 마.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나중에. 한 서른쯤? 아니, 더 지나서. 더 지나요? 어, 조금만 더 지나서. 아, 진짜? 조금만 더 지나서. 한 1, 2년이라도 조금 더 지나서. 그리고 나서 혼자 살자. 아직까지는 안 돼.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아, 그냥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있어. 그냥 그렇게 있어.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거야. 나오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있어. 웬만하면 그냥 있어. 알겠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거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게.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집에 얌전히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나와요. 지금 나오란 소리 어른들이 하는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그때 되면은 네가 있고 싶어도 나오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 네가 짐을 싸서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아니면 네가 정말로 뜬금없이 난 서울에 안 있을 거야. 정말 나 정말 진짜 좋은 직장이 생겨서 나는 갈 거야 한다고 해서 너 저쪽 지방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 끽해봐야 정말 서울에서 경기도 정도까지인데 너는 그거를 굉장히 이만큼 큰일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네가 나갈 일이 있든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발대서 갈 일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래. 열심히 돈 모으면서. 알겠지? 내가 볼 때는 올해 너가 돈을 조금 많이 쓸 것 같거든. 응?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돈 모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야금야금 돈 잘 모으잖아. 근데 이게 돈을 모으는데 어쩔 수 없어. 나갈 때는 또 나가야지. 사람이 안 쓰고 살 순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 정도면은 괜찮은 거야. 너 어른들은 그냥 너는 크게 뭔가를 해가지고 모으는 게 아니라 넌 야금야금 모으거든. 정말 너무 야금야금. 야, 근데 그렇게라도 모으는 게 어디냐. 요즘 같은 시국에 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도 조금 깨지기는 할 거고 나가기는 할 거고 세기도 많이 셀 거야. 근데 차라리 그거를 돈으로 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돈을 조금 벌자, 모으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알겠지? 나가면은 나갈 때는 나가는 이유가 있고 들어올 땐 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크게 의미 두지는 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주머니 바닥까지 다 털어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진짜 미쳐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이 여기 딱 하고 뿌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간땡이도 작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야, 너는 간이 요만해서 정말 돈이 너가 생각했을 때 진짜 한 10만 원이라도 넘어가면 벌벌 거리잖아, 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뭐 없는 얘기 했니? 어? 간도 요만하고, 응? 정말. 뭐만 하면은 놀래가지고, 그게 그렇게나 비싸요? 아, 그게 그렇게나 나가요?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해요? 야, 너는 뭐 겁도 많고 간도 작아가지고 뭘 할 수는 있겠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 너 주머니에서 말 그대로 한 돈 500만 원 마이너스 났다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응? 근데 너는 돈이 10만 원 단위로만 빠져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그러지 마. 어? 너무 그렇게 있지 마. 물론 아껴서 좋은 건 너무 좋은 거고 정말 모을 수 있을 때 모으는 건 정말 맞는 건데 너무 그렇게 있지는 마. 알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어. 어? 2만 원이라도 먹어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3천 원에 목숨 걸지 마. 좀 해 그냥. 알겠지? 너한테 쓰라는 거야. 남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너도 너한테는 좀 쓰고 좀 살라고. 야, 너한테 쓰는 것도 아껴서 뭐하러 그래.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너를 위해서 좀 한다 생각하고 올해는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건강은 어떨까요? 야, 그것만큼은 너는 괜찮다. 저 괜찮아요? 그것만큼은 괜찮다. 좀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매사에 그냥 힘이 빠져서 그렇지 그게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가끔 몸에 문제가 있나 기력이 없어. 그래서 얘기했잖아. 기운도 없고 기력도 없고 뭐 의지도 없고 그냥 이런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만사가 귀찮은 거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지금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겠다 하고 들어오는 건 없어. 다행이지. 네, 이번에 그렇게 잠깐 이제 일을 그만두고 공부한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저를 내버려 두시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 이거는. 엄마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반대는 하시겠지. 지금 시국에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니부터 해가지고 하시겠지 당연히. 그치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너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 솔직히 지금도 진짜 많이 오래 버티. 그치. 너 올해 들어와서부터 너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있는 게 손해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지. 그건 맞는 거야. 그럴 때는 나는 진짜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도 우리 집 신도들한테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돈 받는 만큼 일하라고 얘기를 해. 근데 돈 벌러 나가는 거지. 너 재능 기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물론 회사의 사정도 이해는 가. 근데 회사의 사정까지 너가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너도 살라고 하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너가 좀 정말 괜찮아. 너가 이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뭐 했던 뭔가가 있어. 뭐 투자를 했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직원이니까 그냥 받는 만큼만 일하고 그냥 대충 치워. 이거는 아니거든, 내 말뜻은. 근데 돈을 벌러 나갔는데 그 수입이라는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너가 너의 마음과 너의 열정과 이런 거랑 어떻게 관계를 둘 수는 없어. 너도 살아야지.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도 버틸 만큼 버텼고 너도 이제 뭐 할 수 있을 만큼 해봤고 근데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너도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가 지금 막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나 여유 있으니까 괜찮아 뭐 괜찮아지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야 너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뭐라고 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 그리고 네 인생이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해. 알겠지? 고생했어요. 네. 네. 좀 불러주세요. 네.